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소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와, 올 한 해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문가님. 네,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맞네요. 시간이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또 납회일로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한 주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아, 그러네요. 진짜 이제 금요일은 또 휴장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죠? 네. 그만큼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장이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준비 잘 하시라고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119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알찬 상담 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내 종목 올해는 정말 죽순 것 같다. 근데 내년에는 볕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셨으면 지금 저희에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보시고요. 현명한 전략 받아보신 다음에 내년을 위한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 열려있고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댓글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받으셨다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랑 전화 연결해서 선물까지 받아가시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죠. 확인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올해 시청자님들께서 댓글을 남기신 걸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작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피 차트를 쭉 봤는데요. 1월 달이 고점이었고 쭉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뭐 특히나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차트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공부를 지금 해놓으시면요. 내년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USB를 신청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담아서 동영상 강의 13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시청하셔서 받으시면 USB 선택받으셔가지고 주린이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USB 신청합니다. 뭐 내년에는 대박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 방송, 특히나 장이 끝나고 저희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용원 전문가님 장중에도 만나고 싶은데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특별 방송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네. 통해서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샵 3772번으로 뭐 서용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참석 또는 참가 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고 관련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상담 119도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면은 이제 1월달 2022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 남은 장세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무리 고민들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장중 시황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 주린이 탈출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0505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URL이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신다면 USB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은별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준비하는 대박주 찾기라는 전략을 가지고 12월 28일 화요일 내일이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섹터와 우리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글자만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를 상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면 스크롤 내리셔서 보시면 첫 번째에 12월 26일 화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서용원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내일 아침에 저기가 주황색으로 방송 참여라고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함께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고 특히나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평이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제 마감을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게 되고 대부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제한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막판에 좀 3,000포인트가 살짝 이탈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 세금 회피에 대한 부분들의 매도가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반대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세금 회피 관련된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하락을 했다가 그 내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두 이슈가 상충되는 이슈를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인데 시세를 노리고 들어간다라면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연초에 대한 랠리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에서 LA에서 진행되는 CES 관련된 흐름들과 그다음에 연초에 또 진행되는 JP모건에서의 진행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동안 CES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참여 기업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기업들의 모멘텀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영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참여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성장 모멘텀과 투자 전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S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스를 중심으로 한 제약
제약, 파이오주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슬슬 바닥을 다지면서 2021년도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살펴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았죠.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QD OLED TV가 이제 새로 생산이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메타버스 ETF도 편입된 흐름들 있죠. 그래서 내년 성장에 대한 부분들 흑자전환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목표가 25,000원은 1차 목표가 유지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유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은 우리가 아예 단기로 보던가 아니면 아예 좀 2022년을 바라보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 말미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갈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늦지 않으셨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전화로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종목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일단 문자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좀 보이는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글쎄요. 이 로보스타 매수가 3만 500원에 비중 10% 오래 기다렸습니다. 손실 중인데 이번에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로봇 관련된 종목이 사실 2021년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2021년도에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초반에 떨어진 종목 부분이었는데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연말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TF팀에서 이제 공식 팀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웨이트가 실려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로봇스타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를 하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보스타의 자체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로보스타가 좀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영업 적자를 좀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익성은 아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1,6%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월봉을 살펴보면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첫 번째 바닥 다지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가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와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를 넘어가는 32,000원에서 33,000원 자리에 대한 목표가들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들로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고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상승했다 윗골이 달리고 다시 조정받고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재차 좀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고점 자리는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23,000원 자리가 이하권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이상 것까지는 무조건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0904님께 종목 상담 진행해드렸는데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USB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080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49,000원에 수고 비중 10%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방산주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때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테슬라와 함께 스페이스X 관련된 흐름들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이 우주항공과 방산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뒷받침이 잘 되어 있는 종목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가치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올해 결산 실적을 매출액을 한 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성장하는 3,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청산가치가 5만 1,000원에서 올해 결산 실적까지 반영한다면 거의 6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6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현재 구간에 좀 할인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고 하지만 이런 방산주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테마성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선 강홀딩 하자라고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손실이 지금은 조금 나 있는 부분이지만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지면서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6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좀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적어도 지금 보신다라면 월봉상으로 상단과 하단에서 상단 열려있는 부분들은 6만 원 돌파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비중 10%라고 한다면 이 종목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본다라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돈도 버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저평가는 분명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이나 예를 들어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투자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단기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지 않은 종목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여행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홀딩해서 6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0808님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커피 교환권도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핑거고요. 핑거요? 네. 네. 네, 27,800원 10%요. 27,8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 정도요? 네. 그럼 요거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셨나요? 방송에서 뭐 독도버스 얘기하고 네. 좀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버스랑 접목을 해가지고 그죠? 네,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핑거라는 기업은 금융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B2C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과 커스터머,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상장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2021년도 1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되고 최근 물량 소화가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접근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이렇게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데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2,000억대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을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보호 예수 물량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상장이 됐다가 하락세가 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바닥이 좀 다져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한번 거래량이 줄면서 눌렸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줄면서 이 이동평균선도 상승 전환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 고점은 넘어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고점 넘어가면 당연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가 될 겁니다. 왜 제가 여기를 일부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과거에 지금 신규 상장이 이루어졌던 자리에서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좀 조정 나와서 27,500원이 나온다라면 다시 재편입. 근데 만약에 조정 없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4만 원을 목표 향해 가는 37,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좀 저는 편안하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하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 또 선물 안내 도와주시러 할 테니까요. 꼭 선물도 좋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시청자님께서도 좀 걱정이 한 걸음 좀 나아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핑고가 꼭 효자 종목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핑거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아주 힘차게 돌려볼게요.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네 핑거 가자! 핑거 가자!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3만 7천원까지도 위의 방향으로 열어주셨는데 목표가 꼭 도달하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 2주 안에 좀 전화를 좀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과는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종목 고민 당연히 해결해드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내 종목 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번호가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하신 다음에 전화 상담은 지금처럼 돌림판 돌리고요. 문자 상담은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을 읽고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비법들이 USB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USB도 많이들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와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스 다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USB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공부하시는 분도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상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95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눈에 띄네요. 수고 많으세요. 찐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이버 37만 7천원. 비중 30%예요. 40만 원대 상승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0만 원대, 지금 3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서 소폭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40만 원을 목표로 갖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만 원대는 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해요. 네이버는 사실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좀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진행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가치 투자를 할 때 도대체 이 기업의 성장을 몇 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도로 볼 정도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도 플랫폼과 컨텐츠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흐름들로 애플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맥북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최근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비스와 플랫폼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런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산업에 대한 확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나 좀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연초에 빨리 올라갈 것이냐 이건 아직 미지수예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4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비중이 지금 조금 30%니까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40만 원의 목표가 일부를 잡으셨다라면 일부는 매도하셨다가 좀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우상향 추세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40만 원 이상에 대한 목표가를 잡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42만 6천 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46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모아가신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959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특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좀 길게 끌고 가기에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094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단알 16,900원 보내주셨습니다. 40% 비중이고 전문가님 항상 챙겨봅니다. 단알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눈물 보내주셨어요. 단알은 최근에 NFT 관련해서 이슈가 된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날이라는 회사가 결제 시스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결제 시스템에 NFT가 적용되면서 이 NFT 테마의 거의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NFT가 게임주도 있지만 이런 핀테크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이 움직인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은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알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실적이 나쁜 흐름들은 아니지만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라 예상하는 부분들은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좀 뭐랄까요?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온다라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16,900원에 비중 40%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3,000원, 14,000원짜리가 이탈을 한다라면 기술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상승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면 13,000원대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4,000원이 이탈을 한다라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셨다가 재차 12,000원대에서 다시 편입하는 이런 전략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평단가를 맞춰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바로 올라온다라면 저는 우선 절반 이상을 매수가에서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달아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랜 기간 또 좀 쉬어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NFT 산업이라든가 단알의 산업 구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등락 거듭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술적인 좀 대응과 포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14,000원과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일부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 다시 한번 또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목은 나쁘지 않지만 좀 단기 상승에 따른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사인님께는 우리가 커피 교환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네, 유니슨이고요. 유니슨이요? 네, 3,990원에 28%요. 3,990원에 비중 28%. 28%, 네. 네, 이 종목을 사신 지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좀, 한 3월 정도에 폭력 관련주로 해서 제가 했었는데 수익권이긴 했었는데 제가 좀 끌고 가려고 했다가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아, 그러시네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신재생 해가지고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강하게 움직여줬었고 유니슨도 사실 2020년도에 고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직 바닥을 좀 다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져갔다라고 판단은 돼요. 근데 왜 이제 유니슨이 보시면은 지난 작년이죠. 작년 9월 9일 날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냐라고 본다라면 사실 유니슨은 실적이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진 않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보시면 확실히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시청자님 사셨을 텐데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가니까 매도 타임을 놓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매보다는 일단은 매수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을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 테마는 다시 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테마성의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유니슨은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85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만 크게 마이너스 80억만 나지 않는다면 흑자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질 수 있을 거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아직 바닥이 외바닥만 다져지긴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라면 이 종목을 손절을 해버려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적어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목표가를 다시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려 하겠고 우리 은별 씨께도 선물한 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또 좋은 선물 하나 뽑아드려야겠어요. 한번 돌림판 네.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갑시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꼭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시청자님이 꼭 매수가에 잘 탈출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치킨 8조각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을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은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아주 아주 가득 담겨 있는 실전 매매 기법 USB도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USB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지금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 그리고 문자로 USB 신청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상품까지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편안하게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또 유튜브 분들끼리 좀 친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안부도 여쭤보시고 하시는데 너무 또 보기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 중에서 우리 이민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서영원 전문가님, 영화테크. 21,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좀 이제 곧 풀린다곤 하죠.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화 테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배터리들은 70% 정도까지 방전이 되면 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전력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70%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동차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이 영화테크가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필수불가결한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이렇게 썩 뒷받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선방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 또한 좀 안정성을 찾아갈 거고요. 부채 비율이 23%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보고 유보율도 1700%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추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좀 더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가 보신다라면 22,500원에서 25,000원 가까이까지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목표까지 장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자리까지 일단은 좀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매수가가 높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서 손절보다는 그래도 매수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눌림목이 나와서 16,000원대가 나온다라면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신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이민아님은 요거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얘기를 나눠보고 마감 시황에 대한 우리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화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왜 당첨이 안 돼? 하셔서 속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대박주 찾기와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참여 방법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종목상담 119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단 스크롤 내리시면 첫 번째 자리에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예정으로 나와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방송 중이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고 여러분들이 내년을 확실하게 좀 준비해가는 지금 주식시장을 흐름들을 보면 많은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들이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잡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주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 이어서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셀트리온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고난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1월 달에 1월 12일 날 17만 원을 터치했는데 지금 8만 5천 원까지 하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큰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25% 능선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선 이제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1년도에 과도한 좀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화이자에서 나온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에서 나온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유럽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생산에 좀 돌입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시밀러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 치료제도 위탁 생산도 하고 있는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라면 과도한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도 4%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주들의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코스닥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구간에서 투자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12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금액적으로 볼 때 지금 개인들은 8,500만 주를 매도를 했고 지금 보시면 8,500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기관과 매수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개인들이 매도할 때 외국인과 기관에 편승해서 매수하고 전략적인 흐름들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85,500원에서부터 8만 원 사이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9만 5천을 잡아드렸는데 추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7만 8,300원짜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탈자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는 시장은 지지부진할 거예요. 근데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28일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고 오히려 1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과 결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USB 당첨자분들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5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기재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